깊어가는 가을 도심을 벗어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망설여지는 분들 많으시죠? 멀리 가지 않아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단풍길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. 강서구의 아름다운 단풍길을 강서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안내합니다. 해발 98.9m의 오우장산, 나무잎들이 울긋불긋 단풍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도로 옆 은행나무도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을의 낭만을 선사합니다. 단풍 나들이 나온 주민들은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요. 오늘 하루 종일 단풍길을 걸으면서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들고 싶어요. 우장산은 은행나무, 왕벚나무 등이 어우러져 있어 가을을 즐기려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조각 작품과 실을 감상하며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우장산 조각의 거리입니다. 750여 미터에 이르는 조각 거리는 국내 유명 조각가 이경우의 구슬치기, 노조한의 사랑 등 조각 작품과 이혜인의 가을 노래 등 명시가 전시되어 있어 문화의 향기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. 단풍길을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조각 작품과 시를 감상하다 보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. 이 밖에도 강서구에는 억새풀이 어우러진 궁산 거울림공원,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 봉지산 자연체험학습원, 서울식물원 등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민 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.